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하는 최강 능력자들과의 만남, 프로페셔널한 군인의 세계, 진정한 군인 정신을 이야기하는 병영의 달인, 안 되면 되게 하라, 많이들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의 구호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은 이 특전사 정신으로 독보적인 기록을 보유한 무적의 사나이들입니다. 하늘을 나는 특전사, 고공 강하의 달인 황성덕 성창우 예비역 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례 단결 바로 오하라 장한 모습 검은 배레 모 두세 같은 우리와 누가 맞서려. 여기까지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유, 경례 각이 제대로 나와요. 이거 오랜만에 불러보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어떻습니까? 이거 몇 년 만에 불러보셨습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불러놓는 것 같아요. 어, 왜, 뭐, 무슨 모임이지나? 예. 제 핸드폰 컬러링에도 예. 이 음악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저육한 선후배들 그 모임에서 아 그렇죠. 예, 그때는 꼭 한 번씩 예, 재창을 예. 합니다. 예, 아직도 뭐 특전사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신데 특전사에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입대를 1979년도에 해서 네. 2014년도에 전역해서 35년 6개월 아, 근무했습니다. 예. 저는 입대는 똑같이 1979년도에 예. 입대를 했고 2013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총 군생활은 황성덕 우리 예비 원사보다 한 2개월은 더했습니다. 제가 예. 고참이지요. 그러면 네. 두 분이 동기신 거예요? 군 네, 입대 시기도 같고 예, 예. 하사 인간도 예. 같은 애 해가지고 예. 거의 뭐 같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그 전역하신 지가 꽤 됐는데 두 분 몸이 아주 탄탄하세요. 예, 체력 단련은 뭐 예. 거의 군생활 할 때서부터 예. 습관적으로 해와가지고 뭐 윗몸의 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 뭐 하루에 한 2, 300회에서 500회 정도는 예. 그냥 기본을 하고 한 뭐 1시간 반 정도는 거의 뭐 매일 뛰다시피 합니다. 야, 그게 몸에 뱄군요. 예, 예, 마찬가지십니까? 저야 뭐 우리 예비의 황영사보다는 내가 못하지만 예. 저는 뭐 워낙에 군생활 때 탄탄하게 단련을 해놨기에 네. 그것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이렇게 체력과 열정이 넘치시는데 현역일 때는 또 얼마나 대단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전사의 전설로 불리는 두 분의 클래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특공무술, 또 사격 천리행군 뭐 이런 거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특전사 하면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강하 이게 또 특전사의 꽃이다 이렇게 불리잖아요. 두 분의 주특기인 고공 강하 그죠? 이게 일반 강하하고는 다른 겁니까? 예, 일반 강하는 보통 600에서 800m 상공에서 네. 바로 낙하산을 펼치는 그런 훈련이고 네. 저희 고공강화는 3,000m 이상에서 네. 상공에서 자유낙하하다가 네. 1,200m 정도의 상공에서 낙하산을 정확하게 펼쳐서 정확하게 착지하는 고밀도 정밀강화를 유지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높이와 타이밍의 차이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공강화는 그 특전사면 누구나 다 하는 훈련은 아닙니까?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전대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공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6주간의
기본 교육 과정을 네. 수료를 해야 되고 네. 그 과정에서 22번의 아. 예, 자격 강화를 네. 예, 완벽하게 완수를 해야지만이 자격을 취득하고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22번은 뛰어내려야 그 다음에 고공 강화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앞에 무슨 가지고 나온 도구들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고두개라고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호칭을 합니다. 네. 이것을 차고 비행기에 올라가서 낙하를 하면은 네. 그 현재 떠 있는 그 위치의 기압에 따라서 요 보이는 요 숫자가 네.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높은 높이에 와 있고 어느 지점에서 낙하산을 펴야 될지 네. 바늘이 가르쳐주면 이거를 보고 네. 낙하산을 피게 되는 것이죠. 아.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방통환경이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점프를 하면은 초당 한 60에서 70m, 네. 시속 한 200km 정도 낙하산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네. 안경 역시는 도저히 강화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것은 방통환경이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헬멧은 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예, 저는 주로 카메라를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아. 그 교육생들 교육시킬 때 자세나 이런 것에서 합불, 예. 쉽게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 데 있어서 아. 이 카메라가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이거 네. 플러스해서 날개옷이 있습니다. 이거 네. 이 날개옷은 양쪽에 겨드랑이 사이에 네. 날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네. 강화하면서 떨어지는 속도가 다 사람마다 체중이나 아. 또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날개가 있음으로 해서 아. 떨어지는 속도를 조정해서 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개옷이군요, 이게. 예. 아, 우리가 저 그 영상에서 보는 게 다 이렇게 같이 뛰어내리면서 다 찍게 되는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은 고공 강화를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몇 번 하셨어요? 저는 이 공수위장이 보시다시피 예. 금색이잖아요. 예. 이것은 기본 1000회 이상을 해야 받는 특전사에만 받을 수 있는 골등입니다. 예. 그럼 두 분 다 1000회 이상을 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6000회가 이제 넘었으니까. 6000회가 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위, 골드 위라고 하는 게 1000회를 예. 하면은 이제 수혈을 받는 건데 예. 6000회니까 한 6개 정도는 다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겠죠. 와, 그러면은 저 황성도 원사님도 6000회 정도 되는 겁니까? 아, 특전사 최다기 보유 기록은 예. 뭐 성창호 원사지만 예. 저는 6397회를 강화해서 뭐 추월을 했지만 그전까지는 항상 2등이었습니다. 야, 우리 성원사가 먼저 번지 점프 같은 것도 평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인데 고공 점프를 6000회 이상을 하셨다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저희들이 이제 점프를 하면은 네. 여러 종류의 이제 기록부가 있는데 저희들은 네. 이제 강화 기록부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은 그 뭐 날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네. 어디에서 얼마나 높이에서 네. 어떠한 그 항공기 종류로 해서 강화를 네. 어떻게 했다라는 네. 것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한 10년, 20년 지나서 이렇게 펴봐도 네. 그날의 어떤 그 강화를 했던 흔적들을 네. 그대로 이게 좀 기억을 할 수 있는 네. 아주 중요한 강화 기록부가 됐습니다. 우리가 왜 어렸을 때 일기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분은 특전사 용사들은 이렇게 강화 기록을, 강화 기록부를 일기처럼 작성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하루에 한 번 정도 뛰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루에 몇 회나 그러면 점프를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3 내지 4회 정도를 뜁니다. 3, 4회? 예. 네. 최고로 많이 뛸 때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최고로 많이 뛴 게 이제 13회까지 이제 뛰어봤습니다. 그럼 내려갔다 또 올라가서 또 뛰고.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하루에 13회 정도를 하려면은 네. 최소한 낙하산을 두 개 내지 세 개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또 옆에서 다른 전우들이 낙하산 포장을 예, 도와주는 네. 어떤 그런 상태로 했을 때 한 13회 정도 제가 최고로 많이. 황원사님은요? 저는 송원서보다는 좀 네.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16번 정도. 오요. 그때는 교육하는 교관 시절이라서 예. 뭐 제가 항상 그 카메라로 교육생의 합격 불합격을 좌지우지하기 예. 때문에 그렇게 강화를 많이 했는데 한쪽으로는 제가 촬영한 그 강화 기록에 의해서 교육생이 합격 불합격 받아가지고 예. 자대로 복귀하는데 쉽게 퇴교하는데 좀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렇겠네요. 네네. 이게 뭐 기록도 어마어마합니다. 30년 넘게 고공 낙하를
해온 달인들이니만큼 대단한 기록들이 많으신데 말 나온 김에 이 기술은 내가 최고다 자랑을 한다면 뭐가 있는지 황원사님부터 한번 먼저 풀어보죠 뭐. 예. 사실 성원사하고 방향은 같은데 네. 제 주특기는 정밀강화입니다. 정밀강화라는 네. 것은 말 그대로 정밀하게 네. 목표 지역에 정확하게 착지하는 기술으로 말하는 것인데 네. 지금 요 사이는 한 50원 정도 동전 크기의 목표 지점에 네. 정확하게 내려서 가지고 발로 와. 터치를 하는 그런 네. 기술입니다. 아니 하늘에서 보면 그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지역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지금 저 지점이죠? 예. 예, 조정을 해가지고 저기 보이시는 대로 저 원판에 가만 예. 가운데를 보면 노란 점이 보일 겁니다. 예. 저 노란 점이 50원짜리 동점 하나입니다. 아. 그게 이제 한 10m 이전에 접근을 해야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정확하게 터치하는 거에 따라서 점수가 퍼펙트 한 게 0점 그래서 멀리 떨어질수록 숫자가 올라갑니다. 아니 듣기만 해도 고난도 기술인 걸 알겠는데 그 상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제가 각종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승 메달을 합계해 보니까 한 12개 정도 네. 예, 현재 가져왔습니다. 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정밀강화의 달인이신데 그러면 성원사님은 나는 이것의 달인이다. 뭡니까? 뭐 좀 달인이라고 하기는 좀 쑥스럽긴 한데 네. 주특기라면 주특기로 할 수 있는 그 상호 활동 또 이제 낙하산 상호 활동 좀 상호 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이 상호 활동이라는 것은 낙하산을 메고 네. 비행기에서 뛰어서 네. 낙하산을 펴기 전에 자유 낙하를 하면서 뭐 주어진 어떤 정해진 그런 대형을 예, 만드는. 그런 강화가 되겠습니다. 아, 저거 국군의 날 저런 거 보는 거. 아, 예, 그렇습니다. 예. CRW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는 뭐예요? 예, 그것은 그 캐노피 릴레이티브 워크이라고 해서 네. 낙하산을 펴서 예. 그 다른 낙하산과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예. 뭐 다이아몬드 대형 아니면은 뭐 계단 형태 여러 가지 모양을 그 만드는 강화를 낙하산 상호활동 강화라고 말합니다. 저기 두 분 원사님도 계신 거예요? 예, 같이 했던 행사. 예. 아주 오래전 영상입니다. 아, 저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렇게 저기서도 오와 열을 맞춰서 내려온다는 게 이게 보기에는 저렇게 화려하고 예. 멋있어 보여도 아. 굉장히 잘 맞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예. 큰 사고로 이어지는 예. 위험한 그 강화훈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저건 어디서 배웁니까? 저 굉장히 그 고난도의 기술인데 우리나라에 저걸 전수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전수를 받았던 것은 아니고요. 그 우리나라에 저런 기술이 최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제가 그 사비로서 강화 저런 분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 가서 제가 연수로 배워왔습니다. 아. 배워와서 저런 기술까지 이게 발전을 하게 된 거죠. 1988년 88올림픽 예. 네 전설의 88올림픽인데 예. 잠실 주경기장에서 저랑 이제 성원사랑 같이 팀을 맡아서 낙하산 오륜 색깔로 해가지고 저렇게 다섯 계단을 형성하는 건 저희가 만든 퍼포먼스입니다. 예. 저기 저 그림의 그 네 번째가 제가 네 번째고 접니다. 예. 다섯 번째가 접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그 다섯 개를 붙인다는 자체도 쉽지가 않았고 또 붙인 상태에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네. 참 위험천만한 일이었거든요. 네. 연출하시는 분이 되도록이면 지상까지 가까이 내려와야 보인다 그래서 네. 위험을 무릅쓰고 다칠 거 각오하고 맹훈련을 했던 그래가지고 무사히 잘 성공리에 마친 실황입니다. 네. 우리가 보기에는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와 네. 멋지다 하지만
저걸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로 여기 계신 두 분의 노력이 있었어요. 아니 이런 거 말고도 더 자랑할 게 많으시다면서요, 황 원사님. 예. 그 저 상장 표창장 이런 게 방 한쪽에 가득이라고 했는데 네. 그걸 사진 찍어 오신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야, 저거 다 뭡니까? 특징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좀 맨 위에 부분이 이제 주로 트로피 예. 쪽이고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우승 메달 겸 뭐 금은동 메달이 다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뭐 4,50여 개가 있는데 예. 아, 그중에서 우승한 메달만 한 12개 정도 됩니다. 예. 제가 여기서 가장 최초하고 예. 마지막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공강화를 입문하고 시합을 해서 87년도에 최초로 받은 그때 우승한 메달입니다. 예. 그게 이제 2012년도에 마지막에 네. 받은 메달인데 네. 요 중간까지 전체 합해가지고 우승 메달이 12개입니다. 아. 네, 그게 제 자랑입니다. 예. 네. 아니 이게 나무에 요 예. 요것도 국제대회 우리 성원사가 같이 나가서 네. 태국 국제대회 나가서 단체 3위를 입상을 해가지고 받은 네. 트로피고요. 네. 요 크리스탈은 제가 국내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국제대회 나가서 혼자서 개인 3등을 입상한 예. 중국 대회 나가서 한 트로피입니다. 예. 이게 가장 저는 좀 보람 있었던 트로피 같습니다. 예. 또 저 성원사님 건 없습니까? 제 거는 그 성대기가 취득을 했던 그 금메달 외에 예. 나머지는 다 제가 금메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한수입니다. 내가 한수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거 외에도 직접 가지고 오신 것도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판은 뭡니까? 아, 예. 예. 이 판은 제가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에 그 1차로 파병을 나가 있던 그런 때입니다. 파병을 나가서 이제 고공강화 팀의 그 중대장 임무를 하면서 6000회를 그때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때 같이 근무하던 이제 전우들이 그 기념하기 위해서 조각을 해서 선물을 해준 걸 봤어요. 6000회 기념. 예, 굉장히 그 의미가 참 남다른 어떤 그런 이제 생동감 있어요. 누가 아주 실력이 좋은 분이 있었네. 근데 이렇게 그 트로피나 메달 뭐 상 이런 거 보니까 두 분이 그 동기시면서도 라이벌이었을 것 같아요. 고공낙하 분야에 있어서는. 네, 맞습니다. 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네.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있어서 네. 서로 잘해보려고 노력했던 경쟁, 선의 경쟁 상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요계에 남진 나훈아가 있다면 특전사 고공 강하 부분에는 황성덕, 성창우 두 라이벌이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쯤에서 내 자랑을 내려놓으시고 두 분 서로 칭찬 타이밍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이건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한마디씩 칭찬을 좀 해주시죠. 성원사님부터 칭찬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보는 성원사는 지구력이나 인내력 또 뭐 그런 모두 엄청난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도전 정신하고 창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호활동 기술이나 이거 발전시키는 데는 정말 지대한 공을 세웠고 네. 후배들한테 진짜 많은 기술 전수해서 많은 도움을 준 친구입니다. 예. 또 성원사님. 황원사는 뭐 자타가 다 공인하는 정밀강화 분야의 네. 아주 최우수 선수입니다. 제가 훈련을 할 때도 그 우리 황원사의 어떤 그 강화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제가 이제 많이 카피를 했고 네. 제가 이제 나중에 후배들 교육을 시킬 때도 황원사를 롤모델로 그래서 교보제로 해서 항상 그 교육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네. 그 정밀강화 분야에는 아주 그 독보적인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칭찬합시다를 들어봤는데 이 칭찬의 마음이 진짜인지 이 칭찬 타이밍이 진심이었는지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걱정이네. 이게 진심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덕 원사님이 여기다 손을 좀 얹어주시고요.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성창호 원사는 도전 정신과 창의력이 최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 맞습니다.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도전 정신하고 창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이 있었어요? 그 거짓말이라는 건데? 네? 거짓말 아닌데 좀, 이상하게 이게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좀 민망하실 것 같은데요. 기계가 잘못된 것으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그냥 연습 게임이었다고 치고 진짜 속마음 확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황원사님 손 얹어주시고요. 자, 솔직히 특전사 동기 중에 인물은 내가 최고다.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참았습니다. 아, 본인은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은 성원사님께. 예. 예. 이거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 솔직히 특전사 동기 중에 인물은 내가 최고다. 맞습니다. 나보다 더 인물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였군요. 이 거짓말 탐지기에 따르면. 예. 예.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다른 질문. 나는 아내 전화보다 황성덕 전화가 먼저다. 맞습니다. 아, 눌러주시고. 아, 역시 아내의 전화가 먼저겠죠. 이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뭐 저 긍정적인 것은 내 말이 옳은 것이고 좀 부정적인 것은 이제 기계가 틀린 거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완전히 뭐, 믿을 수 없는. 예, 두 분의 속마음을 어쨌든 알아봤습니다. 특전사 고공강하의 달인 황성덕 성창호 원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공강하 멋있어 보이지만은 사실 정말 위험한 훈련이고 그렇습니다. 아찔했던 경험 여러 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나 이때는 정말 아찔했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화원사님 어떻습니까? 수많은 강화를 하다 보면 네, 본의 아니게 공중에서 충돌 사고도 생기고 또 낙하산을 제대로 못 피고 지상에 추락해서 사고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운이 좋았던 저승문턱까지 갔다 왔던 그런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 우리 성원사도 그렇지만 한 6천 번 이상 뛰어내리다 보면 뭐 몸 자체가 많이 충격을 받아서 누적이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로봇캅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목하고 허리에 뭐 다쳐가지고. 아, 그래요? 예. 지금 경추 같은 경우는 7개 중에 4마디를 묶어놨고요. 아이고. 허리도 한 군데 나사를 박아놨습니다. 네. 뭐 목 같은 경우는 나사가 한 8개 정도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를 등급을 받을 정도였고 네, 또 생활하는데도 아직도 불편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촥 뛰어내린 다음에 막 내려가다가 낙하산을 네, 펴는 순간 위로 팍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네, 천천히 떨어지는 네, 상황인데 그 산계 충격이 보통 한 2층 정도에서 뛰어내리는 아, 그런 정도의 충격을 받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뼈마디가 이 수축이 되면서 네, 서로 압력을 받아가지고 디스크나 이런 쪽으로 발전을 네, 하고 있고 또 현재 그래서 제 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6천 번 이상을 2층에서 떨어지는 정도의 충격을 연속해서 받았다는 거네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고. 아, 성원사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 낙하산 그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근데 그 낙하산을 그 폐해할 때 그 못 피면은 지상에 까지 그 충돌하는데 약 7초 내지 8초 정도가 네,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지상에 충돌하기 뭐 한 2초 전에 낙하산이 펴진 적도 있고 네, 그런 그런 끔찍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도대체 고공 낙하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 6천 번 넘게 뛰어내리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공중에서 제 발밑을 보면은 네,
뭐 구름도 있고 땅도 있고 거기에다가 내 몸을 던져가지고 자유자재로 공중에서 날개가 없는 인간이 자유자재로 내 몸을 뭐 조종할 수 있다는 거 그 쾌감이 그런 것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못 느끼는 그 뭐 익스트림 스포츠다운 쾌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처음 낙하를 할 때의 그런 공포나 두려움 이런 건 어땠습니까? 성원사님? 두려움이 없었다면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처음 그 구운강화를 할 때 낙하산을 펴서 지상에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 어떻게 제가 비행기에서 나왔고 낙하산을 폈고 지상까지 내려오는데 제가 어떻게 조종을 했는지 조차도 참 기억을 그 못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고공낙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상당한데 이게 또 언제까지만 이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일정한 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뭐 굉장히 무서워서 뭐 긴장을 해서 어떤 그 상황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어떤 그 경우도 있다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뭐 위험한 강화도 아주 전혀 그 느끼지 못하고 자신 있게 그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이제 자신만만한 그 자신감 또 어느 정도가 또 제가 다시 그 또 두려움 자신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원사님? 저도 두렵거나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교관들이 원하는 자세로 성공해서 진짜 멋지게 합격할까 또 반드시 잘해서 멋진 고공맨이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뭐 큰 두려움 없이 뭐 수료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상위권으로 잘 졸업했습니다.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맞서는 그런 용기가 두 분을 고공 강하의 달인의 경지에 오르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not go And life was nothing but an awful song But now I know the meaning of true love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잊을 수 없는 고공 강하의 추억. 마지막 저녁 신고경 국가나라 행사 때 했기 때문에 그게 더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때 제 딸과 함께 텐덤 강하를 해. 아빠, 겨우 이거밖에 안 돼. 부전여전이네요. 해외 토픽에서나 봤던. 제가 좋아하는 고공 강하 결혼식을 해야 되겠다. 네. 하얀 낙하산에. 영화 많이 보셨어요. 성창 원사가 저희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부터 지금 그때는 총각이었단 말이죠.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 양복 두 벌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